나 이따가 그 도산이가 픽업 오기로 했어. 그래? 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돼? 금요일? 왜? 우리 회사에서 네트워킹 파티가 있거든. 네가 창업에 뜻이 있으면 인맥 넓히기 좋은 자리일 거야. 뭐? 봐서? 들어가서 바로 검토할게요. 좋은 아침. 너 보기 전까진 좋은 아침이었는데. 축하해요. 투스트로 좋은 가격에 인수됐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언니는? 축하 안 해줘? 알잖아, 나 빈말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없던 일로 쳐, 됐지? 어. 우리가 차량 만드는데 쓴 비용이 얼마지? 6억 조금 넘지. 조금이 아니지, 훨씬 넘지. 개발자 인건비에, 특허에. 아니,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넘지. 고정비에 간접비까지 더하면 20억을 훌쩍 넘겨. 잔인해? 뭐가? 내가 그때 얼마나 모진 말로 도산이를 보냈는데. 도산이 발목 잡는 내가 너무 비참해서 맘에도 없는 말로 상처 주고 내치고. 근데 이제 와서 도산이 발목을 또 잡으라고? 기왕이면 아버지 앞에서 하지 그랬니? 걱정 마. 앞에선 더한 걸 해주고 왔으니까. 얘기 들었어. 남도산이 명패 박살냈다며. 기껏 생각해서 정보 줬더니 왜 그랬대. 할머님, 건강하시고? 어, 몇 년 전부터 검은 머리 다시 나잖아. 해치나시나 봐. 아직도 할머니한테 빌붙어 사니? 그래서 입찰 참여하기로 한 거야? 일단 하는데 붙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 장담하는 게 이상하지. 입찰 과정을 MVP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해봐. 언니 입찰할 때 했던 서류들 그리고 경험들 다 나한테 공유해주는 거다. 걱정 마. 믿어져? 이게 너래. 안 믿어져. 그래. 내가 샌드박스 들어올 때 네 얘기 좀 빌려 썼다.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일이 커지더라. 윤 대표가 우리 아빠를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기억할 줄 몰랐거든. 우리 아빠? 성도 버린 주제에 그 말 참 쉽게 나온다. 남의 추억 훔쳐놓고 어쩜 그렇게 뻔뻔해? 그래, 미안하다. 운이랑 백은 있어 보여. 남들은 어려운 게 언니한텐 왜 그렇게 쉬울까? 백으로 땄다고 생각해? 왜? 거기 대표랑 언니네 아버지 원회장이랑 동창이라며. 우리 아버지 회사에도 AI 프로젝트가 있어. 수습은 서 대표가 해요. 네. 네? 언니, 아니, 원 대표님, 그 수습이라뇨? 시연 전까지 개발자를 구해요. 7년 이상 경력자로 C레벨 구한다 생각하고. 그건 무리죠. C레벨이면 엄청 공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후보군 추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좋은 후보군이 있잖아요. 남도산, 이철산, 김용산. 이거 네가 고친 거야? 아니, 저절로 고쳐지던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 그러든가 말든가? 도산 씨랑 같이 와라. 도산이는 왜? 왜긴. 10년 넘게 널 아끼고 좋아해준 남자친구인데 인사 좀 하고 싶어서 그러지, 언니로서. 아, 됐어. 그, 마음만 전할게. 낯가리는 친구라 그런 자리 불편해. 그래, 그럼. 들어가. 고마워. 축하하는 너나 고맙다는 나나 참 진정성 없다. 성과가 진정성이 있어야 축하도 진정성 있게 해주지. 내 성과가 진정성이 없어 보이나? 어, 없어 보여. 데모데이 때 대표님이 한 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한 말? 공부만 해. 잘나디 잘난 언니가 미국이 아니라 왜 여기 있을까? 나 역시 궁금하네. 잘나디 잘난 네 남자친구가 왜 저기 있을까? 뭐? 언니, 내가 도산이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 안 나? 알지. 투스토에 가라. 아니다, 너와 남겠다. 절절한 심파 찍고 헤어졌다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언니는 지금 나보고 도산이한테 제일 잔인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야. 작두 스튜디오라고 했나?
거기 포트폴리오 좀 만져볼 수 있을까요? 아, 꼭 봐야 할까요? 네. 왜 여기야? 미국 지사 가는 거 아니었어? 회사 때려쳤어. 왜? 누구 말 맞다나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만든 회사였잖아. 아무리 잘해도 공 없는 회사라 때려쳤어.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된 거 3년까진 필요 없지? 어? 원 회장님, 지금쯤 도착하셨으려나? 회의실에 계실걸? 원 회장님? 웬일이야, 님자를 붙이고. 안 되죠. 그분들은 지금 잠깐 휴가차 한국 들어온 거라서. 휴가 아니던데? 한국에서 아예 새로 시작하겠대요. 근데 지금 네 꼴 보니까 별로 훔쳤단 생각이 안 드네. 내 꼴이 뭐? 묻자. 지금 그네 타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징징대는 애가 너는 아니. 미쳤구나. 회사입니다. 미쳤군요. 그래 보여. 동감이요. 말도 안 돼. 우리 그 임시 면허 잉크도 아직 안 말랐어요. 굉장히 우수한 실력으로 붙은 임시 면허죠. 난 입찰도 승산 있다고 봐요.